Welcome to the Red Box. 북한에서 북한의 양봉 벌을 인위적으로 양식하여 꿀을 재배하는 것 있나요? 아. 오, 야 이거 내 거다. 꿀 재배하는 거. 당연히 있었지. 내가 그걸 키웠는데. 리얼리? 어. 진짜 키웠어요? 집에서 맨날 그걸 키웠어. 근데 그거 뭐 벌 모자인가? 어, 이거 모자 써야 돼. 국물처럼 이렇게 생긴 거잖아. 진짜? 근데 그 매일 이거 얘네를 열어서 체크를 해야 되거든. 그래가지고 매일 막 어딘가를 부고 있었어. 맨날 써여가지고. 그래서 벌 얘네도 엄청 그런 질서가 있어 얘네가. 진짜요? 어, 진짜? 어, 얘네가 그래서 딱 버처를 서거든. 딱 버처 두 명이 두 마리가 있다 있으면 이렇게 갔다가 들어오는 게 꼴이 없잖아. 그럼 바로 내쫓아 못 들어가. 아, 두 마리를? 아니 두 마리 버처 사는 애가 짐 이렇게 일한 노동벌들이 들어올 때 꼴이 없으면 내쫓아. 아, 꼴을 집에 못 들어가게. 어. 그리고 갖고 와야 들어갔으니까. 그래서 그걸 못 들어가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왜 이렇게 침략하는 애들이잖아. 말벌이 가장 많이 침략하거든. 얘네 들어오면 얘네가 신호를 보내 난리로. 그러면 밖에 있던 안에 있던 이제 애들이랑 전투벌들이 다 나와. 그래서 문 앞에 이렇게 모여.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죠. 대박. 그걸 봤어요? 당연하지. 집에서 맨날 자기네 교육을 지키는 거잖아. 난 벌만 보면 바꿨거든. 그 말벌인데 완전 아락도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막 물을 뚫고 진짜 죽여놔. 보통 말벌이 지잖아. 근데 그거 아세요? 꿀벌이 한 번 찌르면 죽는다는 거? 에이? 진짜 죽어. 아, 벌은 죽어. 그 벌로 침 쏘면 그 침 있잖아. 자기가 이렇게 다른 사람 이렇게 사람들 쏘잖아. 그럼 그 침 뽑히면 자기 죽어. 그 침이 뽑히면 죽어가지고 근데 무서운 게 애들이 죽으면서 공격이 자기 죽으면서. 그렇지. 그게 자폭정신이잖아. 자폭정신. 북한의 정신이야. 북한의 정신. 그 북한에서 제일 선전하는 게 자폭정신. 우리 폭탄대요. 폭탄 들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. 우리도 벌 키웠었거든.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버지가 벌 키웠었는데. 벌 많이 먹었겠네. 네, 벌 짜면 많이 훔쳐 먹었었나봐. 근데 신기한 게 벌 통에 보면 요한골 있잖아. 요한골이 나가버리면 다 따라놨거든. 맞아, 다 나가. 그래서 한번 요한골이 한번 나갔는데 골이 싹 다 사라진 거야. 한 통에 이렇게. 그거 찾느라고 막 다니다가 요한골만 잡아서 넣으면 또 다시 오고. 요한골만 잡으면 되구나. 그런 경우가 있었고. 그래, 얘네 그거를, 왕이 어디 있든 다 따라가서. 그거를 또 일일이 온도 체크하고 겨울에는 추우면 다 죽거든. 그러니까 막 볕집을 이렇게 치워줘야 되고. 얘네도 월동 준비하잖아. 설탕 이렇게 막 타가지고 줘야 되고. 그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버지가 단련대 한번 갔었거든. 벌키다. 근데 아버지가 단련대 가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는 잘 관리를 못하잖아. 그러니까 싹 다 얼어 죽은 거야. 아버지가 갔다 오니까 벌이 없는 거야. 벌통만 있어 이렇게.